나한테 현자 네, 먼저 보이시는 7시 프로토스. 네, 김재훈 선수죠? 그렇죠. 김재훈 선수고. 네. 그리고 아우, 이게 상당히 헷갈리네요. 아, 제가, 색깔. 네, 저는 색깔을. 그러니까 무조건 노란색이 김재훈이고 네. 빨간색이 김윤중입니다. 그래요. 빨간색 한시 네. 프로토스 김윤중 선수예요. 네. 맵은 好，比赛피해내는 开거죠. 始。首先看一下点네. 位。자, 일단은 解프로토스 홍桑대 书，解프로토스의 홍桑书是경기인데 在7点钟。과연 네, 어떤 또 빌드들을 준비했을지 기대가 되고 那么保儿桑书1대는 是 비기 때문에 在강제적으로 1点。대각선입니다. 강제적으로 대각선인데 也就是또 保儿是在上方，좋아하잖아요. 이解홍是아래쪽에 在下方。위치에 있는 선수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위치. 네, 그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자, 일단은 게이트 지어주면서 네, 서로 정찰은 없이 네, 빠른 정찰 없이 혹은 파일런 서치를 하면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1대1 맵 같은 경우에는 뭐 매너 파일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일단 준비를 하고 있네요. 선수들. 자, 자막에 스코어도 써 있죠. 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서윤지 짱짱거리라고. 예. 아이 好的，닉네임 자체가 感谢比吕又来救驾。하, 자, 신 피해 능선 신도 피를 这张흘린다는 地거 图진是叫짜 雪岭，就是재밌네요. 当年啊，当初火星人吊打大德海的地图。这张地图的话，大德海从来没有赢过火星人。테르미노고 사이버넥스코 양 선수 모두 올려주고 있는 那모습이고요. 今天是 PVP，PVP 相对来说种族上没有一个优劣势，主要아무래도 看경기 发초반이다 挥以及是보니까 开局。저희가 좀뭐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연지 씨가 지금 예상치 못하게 이제 이 화면을 봐야 돼가지고 네. 예,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雨衣为那谁这个下경기끝나면 이걸로 说바꾸면 按照좋을 颜것 色같아요. 位置论이걸로 再把宝바꾸면 안 儿돼요. 赢了이걸로 呀。하시죠. 네. 二龙的颜色位置论据说非常灵验，但是我从来没有搞懂这个颜色位置论到底是怎么运行的。자, 일단 드래곤 생산 들어갔고요. 사이버닉스코 정찰 돌려주고 있습니다. 양 선수. 정찰을 먼저 네, 질럿으로 출발을 하는 것은 김윤중 선수고요. 프로토스 아그 김재훈 선수도 마찬가지로 질럿 한 개가 나와 있어서 입구 쪽에서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상황. 렉이 있는데요. 조금. 오, 그러게요. 네, 지금 렉이 끊기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데. 네. 다시 한번 빼주고 있는 모습을 김재훈 선수. 자, 드라군. 그리고 추가적인 다음 테크가 이제 중요한데 동족전이다 보니까 아, 일단은 김재훈이 먼저 感谢信카드를 号阿拉蕾打꺼냈습니다. 赏一格钻，妈妈김재훈 再也총 不用担게이트. 心我的电费。자, 啊，为爱辩그리고 官说这김민중 个主播선수가 不专业，我온告诉게이트로 你这보여요. 个。네, 小美온 老게이트로 公他本来보입니다. 就不是星际主播出身，김재훈 他只선수 是为了같은 泡경우는 小美，일단 빠르게 才加入了这个比赛，본인이 并且和小 PC를 美合통해서 作네,主경기를 持一주도권을 个잡아가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星갖고 있는 际的것 节目。같은데, 자 일단은 파일럿 네, 완성되면 이제 3게이트에서 드라군 찍히겠죠. 下一把我们切换第一视角。드라군 这一把일단 如果지금부터 是마지막 解3기까지 홍赢的话，那么찍으면 下一把이我们3 就드라가看나오는 解홍视角。순간부터 이제 김재훈 선수의 이 압박이 시작이 될 解홍 건데 击出了과연 3比김민중이 1이거를 또잘 暴露막을 期待的수가 战术。있을지. 일단은 원 게이트 로봇 2겟입니다. 양 선수 모두 사업은 똑같은 시점에 늘어졌기 宝儿 때문에 거의 出了一동일한 个 VR 타이밍에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双兵营。자, 김재훈 선수는 보시면 프로브 생산도 멈춰 있고 김윤중 선수도 뭐 지금은 解쉬고 홍是要一波있지만 流，已经停了。김재훈 선수가 农좀더 民，타이트하게 另外的경기를 话，气体也只有两보고 个있는 农民在거죠 产。지금 3게이트에서 드라군으로 몰아붙이겠다. 자, 이 3게이트 타이밍은 딱 2게이트보다 지금 보시면은 1게이트로 보였기 때문에 한 2기 정도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한 기에서 2기 정도가 더 많을 수 있는데 그렇죠. 한기더 많죠, 지금 드라군이. 그리고 후속 병력이 또
好的，解封这里三饼银彩的第一轮隆起已经是出来，开始前要到法奥的门口，马上第二轮隆起出来啊，已经是等不及了，先压上上一下，但是隆起就被白点了两炮。这里第二轮隆起还没过来，隆起数量还不占优。为什么这里解封的三兵龙骑数量满宝额的两兵龙骑多呢？宝额打了一个时间差，操作上宝额很优秀啊，解封的第二轮三兵的龙骑赶了上来，这样解封的话是又一把宝额压了回去，宝额可以利用这个路口。解封这里想进去其实还是有点难进的啊，宝儿是守住路口，但是感觉有点吃力，解封这里操作也很优秀，点龙骑，宝儿只有一个龙骑了，解封的龙骑全部红血，由于这个点位的话，双方龙骑过来是非常非常的远。好，解封的第二三人龙骑过来了，这里的话强点金甲，金甲能不能发出一炮？但是这一炮的话只是让龙骑红血了。啊，后面由于龙骑上血太多，那么解封实际上这波操作的话，虽然说也挺漂亮，但是还是没有能够拿下宝儿。在第二个甲虫出来之前，timing이너무解封还有机会。好，解封继续上。这时宝儿拉出了全部的 plop， 但是 plop 堵住了自己的龙骑啊。好，拉 plop 还是正确的选择，赶上去把所有的龙骑都憋到角落里，解封这一波。解封这一波已经是操作的非常好了。好的，甲虫出来，这一波甲虫出来，甲虫能不能点掉？宁可直接上去点甲虫，不要在这儿耗费精力了。解封还在人，上了，解封选择的是点龙骑。啊，点龙骑一个都点不到。김재훈은이러면서멀티를가져갔기때문에삼드라에서계속해서압박을하면서解封在压制的同时开始了自己的二矿，怪不得他后续接兵好像有点慢。这里的话，毫无疑问，至少是停了一个半兵营的游戏建造的。解封开始补起了农民，然后二矿造好之后补到了四 B 机，这样的话解封不会发科技，全力爆龙骑挡对手的金甲。자다시한번투리버와옥저버를아니셔틀을찍어준김윤중선수인데자마당을먹으려면解封这里 PP 했다고能不能躲掉金甲的炮弹？应该看见这个金甲应该有视野了，敢不敢上去点？好像不敢上去点，还在这儿，双方都在这儿啊，隐忍。스케럽을한대맞아맞아맞으면서확인하고있습니다。啊，解封的勾引还是做的很有效。자그리고宝儿的运输机出来。要强力破口，但是解封阵型很好，出来了，宝儿强力出门。这一波先点运输机还是先点甲虫？点了运输机再点甲虫，甲虫啊，运输机点掉，甲虫也点掉一个，但是自己龙骑死光了。김윤중선수가이득을好，再次点到对手的一个运输机，这样的话，宝儿第二波想进攻过来还需要一定的时间，毕竟甲虫缺乏了运输机。一个运输的话，여러분들그지금有点怕太进攻，보기가불편해서그런거니까다음경기때는宝儿唯一的选择，那么再开二矿已经是不现实的了，宝儿只能选择继续是暴龙骑加甲虫，运输机打一波。김재훈선수가태크가없이那么解封现在已经是大优。자그런데
김윤중이 아, 재홍可以做的选择是后续 뭔가를 해야 되는데 김지훈 선수가 참 판단을 잘한 게 5게이트를 늘려주면서 본인이 수비만 한번 해내면 안 막아내기 때문에 필승구드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一个甲虫是没有办法进攻的. 일단 드라군. 나 재홍 肯定 要 等 2개 甲虫 出来 之后 이렇게 섞어주면서 계속 게이트 병역 위주로 찍고 있고요. 김윤중 선수는 자 투리버인가요? 네, 투리버 태워서 이제 출발. 아, 쌍자 송수라 있습니다. 바우더 주리에 라다르 중장. 재홍이 마우스 향화자 재홍의 롱치 怎么走到了一个奇葩的位置? 출발하는 김윤중 선수. 아, 재홍 향자는 규지의 국문 之外. 막아내야죠. 좁은 입구 쪽. 네. 자, 좁은 입구 쪽에서 나올 수 없게 일단 김재훈 선수 잘 잡았고요. 짜주 리시엔. 자, 옵저버 통해서 경고를 확인하고 있는데 자, 좋은 자리 잡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这一波交锋，简宏有点小亏，但是自己的龙骑还是数量是多于对手的。 자, 트리버 마호 전신 들어가고요. 而不得已 选择 骚扰，但是简宏的拉走的很快。 앞마당 따라가면서 이런 플레이 해주고 있는데, 자 김재훈이 그냥 들어가나요? 네, 트리버라서. 아, 简宏 不能忍， 와, 又送掉两个龙骑。 김재훈이 부담할 수 있거든요. 简宏这里。 这两波交锋的话，白白送了好几个东西。简宏觉得自己的兵力很多吗？然后牵扯。都已经加发炮。对，突力波的也有。相当于，지금，김윤중이잘따라가고있다라고저는보여지는데，김재훈선수가병력은많지만지금계속해서리버에의해서손해를보고있고，아，그러자。 변수를 뒀습니다. 계속 보여주면서 드라군을 돌렸어요. 위쪽으로. 아, 原来是这样. 正面这波龙骑 进进出出 前前后后为了吸引宝儿的注意力，宝儿以为简宏的龙骑全部在正面，结果简宏是绕了一波龙骑出去. 자, 프로브 많이 잡힐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자, 뒤쪽에 일단은 김윤중도 병력은 뺐는데 야, 투리버가 왔는데 수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자, 생각보다 너무 看起来像 지금 수비를 잘해내가지고 이렇게 되면 김윤중 선수가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이득을 취했거든요. 而且把宝儿的主力吸引回家了. 지금 추가적인 테크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6게이트까지 올린 김재훈인데 아, 게이트 유닛은 많지만 리버, 그러니까 조합이 좋은 김윤중의 병력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뚫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디얼라브说, 二B也不属于的。这我们看到宝儿是有二B的，他是有VR科技的。解轰貌似现在啥科技都没有。 자, 일단 리버 그리고 드라군으로 목적으로 드라군 위치를 확인하면서. 采取了两面防守的一个态势。 드라군 빼주고 있고요. 계속 김재훈 입장에서는 그냥 싸우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예, 그냥 싸울 수 없으니까 병력을 계속 나눠주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드라군 아, 反而这里又是干掉了对手一个龙骑。我们看到整个交锋来说，简宏除了主动的进攻，接下来就是始终在不停的亏龙骑。 자유롭게 이제 치고 나오죠 가운데 쪽으로. 그러자 또 병력을. 感谢 SJX 零零打赏十个他的蛋，明天拿到温情空了，化成小龙人。 这样绕路真的好吗？ 자, 앞마당 쪽 또 한번 피해주기 위해서 드라군 숫자 돌려서 왔고, 자, 이런 식으로 일꾼 피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꾼 피해라든지 이런 거 주면서 피해를 만약에 준다면, 네,
이거는 김재윤이 자 태클은 지금 假充来的 로보틱스 태클 넣었지만 바로 찔러.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후에는 하이템플러 태클을 타주면서 경기 운영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윤중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 힘싸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비에 좀 맞지만 찍어주면서 예. 然后整个操作以及是在阵型的选择上，感觉是做的没有简宝儿更好。但是简宏整个开局是开的非常好。자리버두기있는상태고요又绕了一波，这已经是第三波绕兵了，一波叉子，而且是提速的。일단 에? 회출해 쇼야 러마 여러분들 에. 죄송합니다. 자, 드래곤 병력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은 김인중 선수가 예, 드래곤과 리버 그리고 온니 드래곤과 예, 리버죠. 그리고 김재훈 선수는 일단 발업 질럿. 예, 근데 리버가 또 질럿을 굉장히 잘 잡기 때문에 자, 굉장히 잘 잡기 때문에 이거는 전투를 한번 해봐야 알겠지만 확실히 김윤중 선수가 유리한 그런 상황에서 좀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네, 마이크 선택은 마랑 카상쾅. 자, 이제 하이템플러까지. 并且是 출了 산전 科技. 바오의 부대 현재는 굉장히 多了. 大量的 롱치 加上 차즈. 자, 드라군. 这龙骑数量感觉多的有点恐怖。들어가는데正面看这甲虫输出，啊、遇到这甲虫叉子，毕竟是只能跑路。자又是一个奇葩的阵型。자이거하이템블로스톰다섯방나올수있거든요这个阵型很烂。자김재훈스톰쓰면서相反，宝儿是阵型拉得很好。闪电好在有闪电加入部队。战斗加入战斗之后能不能点掉电掉这两个金甲电电力还是很足的啊병력이哎呀宝儿是一个扇形的包夹呀자이렇게되면첫번째경기를김재훈선수가这么一个优势的一个开局就被解红打成这个样子쪽을제압을했습니다자그리고마찬가지로김재훈선수도지금앞마당을好在简宏啊，这里还留了一个引导。简宏的细节，已经是战术的选择，已经是引导的应用，那么确实很好。但是操作上，宝儿첫번째경기일단差了一点。됐고요자지지가나온것같죠예지지가나온것같습니다好，렉이걸려가지고네이렇게되는상황이됐는데아应该是GG的첫번째경기자여러분들잠시만요지금체크할게좀있어서잠시만자네재부팅한번하겠습니다여러분들네네렉이렉도심하고네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컴퓨터가 좀 안, 좀 이상한가 본데, 갑자기. 저희 재훈이 형 채팅이 안 보였나 봐, 겹쳐서. 아, 머리 아프다. 저희 컴퓨터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야, 씨발, 이렇게 멋진 경기 이겼으면 좀 줘라! 연진이 왜 컴퓨터 갑자기 이상해져서? 건방들이, 아이고, 나쁜 새끼들. 대바대형님, 대바대형님, 서현지 진짜 좋아, 엄청 좋아해. 나랑 만나서도 연진님 얘기했는데. 아, 알라뷰 전진, 예. 아, 스폰, 이렇게 뭐, 많이 또, 진짜 막 하고 싶으시면은 조금 풍선을 막한 100개 정도는 쏘시면은 거의 하죠.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이겼네, 진짜. 많이 불리하긴 했는데, 리보사기로 이겼네. 안 하나? 지연되지. 아, 한 판인데 지금 9시. 한 판인데 거의 좀 이상 9시겠다. 스포타임즈 방송 준비 중. 근데 갑자기 잘 되다가 왜 갑자기 안 되냐? 너 만졌겠지 뭐. 안 되나 보네. 야, 근성 남자야. 그냥 방송 봐, 재밌게. 건드리지 말고. 걸맹이 너 뒤지고 싶냐? 뭘 까칠해? 한개 쏘고 수품 뭐 해준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해? 그거 안 한다니까 계속 어그로 끄는 거 아니야? 몇 시간 동안 계속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짜증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너 뭔데 깝쳐? 무슨 새끼? 对不어 그렇게 起，锁고맙다. 定期间不能换台。이건 불리님 한개 팬가에 고맙습니다. 골뱅이 이 새끼 뭐 풍선으로 사람 매수하려고 그러네. 너 같은 새끼가 제일 나쁜 새끼야, 골뱅이. 사람이 말하는데 풍을 왜 써? 啊，简宏表示刚才那局本来的比赛打到一我半，给你这么打了快一个上，咕噜咕 PVP，噜。想去解决一下的，啊，不得已，比赛中期是没有能够 PP 成，而是刚才在一个间隙是去了一下，现아在已내가经왜 回来了또또 ，Go 내가 너무 Go Go。거북인가? W를 또 쳤네. 렉 풀렸네. 现在的比分是1-0，宝儿暂时领先。第二场比赛地图是 Match Point。인중아 즐겁게 哎，怎么방송하자. 都是两人图啊？날좀 즐겁게 해줘 그럼. 진짜 들어갔다. 대전 끄고 집중 좀 할게. 이거 4강 진출해야 돼. 아, 또 끊기네. 왜 이러냐? 好，宝儿在家里侦查了一下，防止解控开大。解控这个选手，开局啊80%的情况，他能够占点优势。看这里。解控明显，BY 建造的速度是非常的早，卡个 pylon，咦，好的，操作还是宝儿更强一点，解控根本是没有进行一个反卡 pylon 的操作，啊，两个，三个，哇，简直就是屌爆了！擦肩而过说，怎么又是对点？
而是出了一个叉，加上一个 plug， 过来直接是叉解封的农民。这叉农民其实速度很快的，两下一个。但是解封这个农民走位很风骚啊，乱七八糟。另外，我们解封强大到好像没有探路。这个卡牌人亏了吗？个人觉得并不亏。前期对于一个经济的要求还是非常紧张的。反而对自己的 PVP 显得非常有信心啊，这一盘又是正常开正常打，实力上碾压对手。啊，又侦查到解封的三飞机。还是守路口，这样宝儿在侦查到对手是三 B 机压路口一个开局之后，那么宝儿接下来就是要选择出门了。选出门啊，总共反正有三种方式：甲虫、运输机出门、极速叉叉出门，啊，还有就是引刀出门。这里甲虫走位并不是特别好，好在有极速叉叉在前面顶着，好像是没有极速叉叉在前面顶着。四个叉叉吸引了大量的龙骑火力，这四个叉叉出的比较的精妙，进来打了出来。
接下来宝儿是转型的影刀，感觉宝儿这个影刀过去解控根本不是没有什么 OB 科技的呀。走到灵魂深处说宝儿好怂，不是好稳。因为按照一般的判断来讲，那么这一盘其实解控也是会猜测对手是用双甲虫打一波，可能预判不到宝儿会有这么快的空投引刀。宝儿这个运输机刚才没有走过去啊，这是个问题。正面溜引刀可能性很小，溜引刀的话大家都知道，在这个时间点这么长时间没有侦查，正面放个地堡其实是可以猜测到的，也是一个正常的应对。但是如果是空投引刀的话，对手应该是很难预料到。但是宝儿没有空投引刀，宝儿还在选择是稳稳的发展暴兵科技，玩了一个红球。这个红球的话，待会儿可能会要了解控的命。解控已经是积攒了非常长时间的一个闪电的一个能量。我们知道红球的施法距离是非常远的。差不多是和坦克的射程一样远。好，先用 OB 去看一下对手的闪电，对手的闪电是在哪个位置？解控龙骑，也是在家，只是派了个引刀，在外面看看对手有没有开三矿。解控会不会烧起来？解控这个时候明显是有闪电，而且是电费很多的，可以选择空投闪农民。双方其实都可以选择空投闪农民。好，引刀强行溜过来，看到了宝儿的红白球，宝儿要做红白喜事啊，让你吃不了兜着走。解控直接是把主力拉了过来，看起来解控的部队很威武，宝儿被打了一个措手不及。这一波的话主要原因还是宝儿外面的视野开的不是很好，野外没有 OB， 而相反的话解控始终是在野外有引刀在溜啊，红球反馈做得可以，但是解控抓住了宝儿开三矿的 timing， 而且是形成一个高地打低地。解控家里
宝儿家里还有不少龙骑，赶紧过来参加作战。啊，经过一波交锋之后，宝儿兵力也是赶了上来。啊！看一下，看一下，解控原来是偷了一矿。这个矿的话，采集时间已经至少有三分钟之久，钱已经矿上的钱只有1300多了。解控又是优势啊，这解控这个实力太强了。怪不得他敢发动这一波进攻，就算这一波进攻没有打下来的话，他也有足够的经济后续再爆兵。好，解控还非常的骚，过来电农民了。宝儿这个时候显得还是并不慌张，但是现在毕竟是解控经济优势，而且解控是多一个气矿，待会冰种质量的话，解控也会变得很高。现在宝儿有钱，但是气体并不多。好在前期是积攒了一些白球。好，机器人瞬间重启了一下。啊，原来机器人刚刚解了188个龙豆去了，他要梭哈宝儿。又是一波强力交锋啊，红球的反馈是做得不错，解控望风而逃。这一波宝儿看似有机会，宝儿的主力都是叉叉加白球的一个部队，是一个近身肉搏战，所以高级来说并没有什么大碍。哇，宝儿这暴兵确实强，两矿打对手，进来把对手 A 死了。啊，我的 Kim 2083님100개평가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아렉이너무심하네근데아좀컴퓨터좀좀어떻게했으면좋겠는데
이게 너무 심해. AK47 说：“为什么红球的块头看起来要比白球大很多너무 심하다 이게 미친 듯이 심하다 이게 ？”丑到灵魂深处说：“解控也知道自己正面不行，所以老是出招。”皮迪克보说송이 不빨강 PLL 선택했지. 不能이거 登나 录了。끝나고 연보송 때 김정우에. 那么这里给大家透露一下 PLL 登录办法。PLL 其实还是可以登录的。어우 10만이 어디서 알아? 首先你打开 PLL，它会出现404 not found，然后你点刷新，它可能还是出现404 not found。然后你再点刷新，이게 너무 짜증나는데. 它就出来了，它就出来论坛了。但是你没有登录的话，是看不见论坛的东西。怎么登录呢？이것도 原문제 来있는 登录것 的같아, 按钮是솔직히. 在右上方，여기 좀 有사정이 一个좀 PL 登录以及是 KK 登录。事实사정이 좀 上，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这两个按钮其实还在的，只不过隐身了，所以你看不见。只要在那个右上角乱点一阵，点中登录按钮，它就会弹出登录页面。和原来一样登录，这样的话，PLL 就可以登录。登录之后，你再回到龙珠，龙珠也可以用 PLL 账号登录了。아, 이제 지금 김명훈이랑 홍구가 올라가 있어. 만약에 오늘 정우가 아, 내가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패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올라가고 정우 올라가면 지금 좋댄다 3적이다 3적. 나 여기서 끝내야 돼. 아니면 또 역전당할 수도 있어. 5판 3선이야. 2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아, 렉좀안 걸렸으면 좋겠다, 제발. 拉曼查，宝儿已经是2-0解控，而且两场比赛都是解控出招，宝儿稳扎赢稳打，防下对手的进攻之后反打一波，宝儿显得是大巧若拙，大智若愚，重剑无锋。火星人在上一届小美联赛
决赛3-0战胜小林之后，接受了小美，也就是小美老公的采访。火星人当时说：“确实太想赢了，太想拿冠军了，所以不好意思，就打了一个3-0。”啊，可见火星人一旦出现获胜欲望的话，那战力可就不是一般的大头所能比的。这一盘又是解控，先出招。宝儿这个农民也逃得非常漂亮，双方在比拼微操作。抓掉了一个 prop， 两个吗？抓掉了两个 prop 吗？两个的话已经是大赚。这里宝儿感觉到了危险，好像对手是野外双 B 机。宝儿正面是放了一个电池，小龙骑输出非常漂亮，走位走得很好。农民目前来说死的还不算太多。啊，你真的不气给他。奇葩呀，这个韩国人造的地图也是奇葩，颜色一样。我确实看不清楚哪个人选手的兵多。哎，啊，节目果然优秀啊！很精髓的一个长叉叉，不仅可以侦查，还可以干扰对手采矿，还可以杀几个农民。啊，可以出去。2014说家里有 B 机。啊，现在宝儿才刚刚看到了解封的点，两个人都是绿油油的颜色，傻傻的我也分不清。奇葩呀，确实是奇葩，可能是地图因素，我觉得地图没做好。啊，野外 BG 接的是引刀，而且杀掉了不少农民，是连招数是一招连着另一招，这样看起来宝儿的农民数量是并不多，赶紧得继续再补。
还有一个长影刀哇！宝儿真是熟知他的对手。我宣布解封完全可以称得上是引刀运用大师。他在引刀上的运用的话真是天下无双。解封这里没有兵，正面很虚，补了大量的地堡，但是会遇到宝二的甲虫破口。哎呦，甲虫破口太给力了呀，两炮一个地堡，这地堡不够看。来一把电，只是电掉了金甲的一半血量，金甲还有很大的操作空间。哇，回马一炮，解封已经浪费了两把电，三把电，只电掉了一个甲虫，还有一个甲虫，四把电，哇，点他，完了完了，3-0，3-0，아이고진출했다사강갔다사강진출했다사강상금없어이제부터이겨야돼근데너무멤버가너무어렵다김명훈홍구확정에테란이없어아아저거저거좀요즘너무못해가지고大头现在在跟谁打？好像还打得热火朝天，也是一个 TPJ。啊，这个应该是大头在练习。那么，那边主机已经是在等待大头了。大头，赶紧打出狙击吧！
好的，感谢比吕的救驾，原来是大头开图 VS 表演技。印象中大头开图对阵表演技的话，表演技没有赢过一盘，不过感觉这一盘表演技很有机会，表演技已经是四矿，而且已经出了大牛。另外的话，大头现在三矿已经是被干扰，四矿刚刚放下。你这空投不是在人家眼皮底下空投吗？잘하는데? 어우 씨, 이러면 나가린데? 여보세요? 먹었어. 好，大头热手失败。啊，出师不利啊！啊，우리또스파이형님아리형님감사합니다우리또아리형님의중계방에계세요잘하네아확실히집중하니까잘해호락호락한상대가아니야그래도게이머출신이야아유아우리또스파이형님아리형님감사합니다잘하는데아니야아니야비전빨아니었어방금은잘했어플레이가좋았어별풍선잠잠별풍그내기는내기니까별풍선좀충전할게요여러분들재훈이형3대0으로졌어이정우랑해야돼이제对不起锁定期间不能채팅창지금안보이죠要压的赶紧压，现在还有四分钟竞猜时间。啊，大头屌炸天呀！大头，大头打算是直播开黑。直播开黑玩心机吗？大头表示。这样就可以防止对手亏平了。일라고넣어서오고야우리 걸뱅이오늘많이사주네200개
왜 이렇게 어려워? 我刚才已经提示大家了 ，PLL 登录的时候出现404，只要刷新三遍就行了。자,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먼저 만들고 일단 확인해 볼게요. 그래요. 안 돼, 뒤로. 연보도 남으셨어요. 부성님이 들어오면 네 경기를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첫 경기 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실 그렇죠. 3대 0으로 끝났기 때문에 너무 빨리 끝났죠. 그렇죠. 진짜 좀 빠르게 끝난 그 감이 있는데 김윤중 선수가 예, 광탈러라는 그 수식어를 뿌리치고 지금 4강까지 왔습니다. 감히 누가 4강 유저한테 예? 치고 지금 4강까지 왔습니다. 감히 누가 4강 유저한테 예? 광탈러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자, 4강에 합류는 했지만 일단은
아직 8강 경기가 전부 끝난 게 아닙니다.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뭔가요? 김정우 선수와 그렇죠. 연보성 선수의 그렇죠. 경기가 준비돼 있죠. 네, 개인... 또 연보성 선수 하면 각별한 뭔가 예? 아닌가요? 예, 뭐 김정우 선수도 같은 팀에서 제가 코치 생활할 때 선수로도 같이 있었고 연보성 선수는 친분은 따로 없었지만 아프리카를 하니까 굉장히 저랑 연보성 선수를 엮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친형이라는 소문이 때문에, 있다고. 실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같은 테란이고 또. 예, 실력이 비슷하다. 닮은 부분이 정말 많은 두. 저한테 무슨 나쁜 감정이 있으시거나. 왜 나쁘다고 생각하죠? 아니, 혹시도 그냥 연보성 선수 정말 경기 잘하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자, 이제 포타임즈 스타리그 시즌2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8강전 5판 3선승제로 시작됩니다. 첫 경기 맵은 두훈이고요. 김정우 대 연보성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感谢这声周雷打赏一个他的蛋明天拿到微波炉里孵化成小龙人。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11시 저그 김정우 선수고요. 感谢浮云打赏一个赞 마마 再也不用担心我的电费. 좋습니다. 자, 7시 테란 연보성 11시 저그의 好的，小美联赛进入了八强之后，终于有强强对抗了。 세팅 상태가 火星撞大头. 네. 아 색깔. 네. 地图 이거 봐요, 원래 색깔이? 예, 원래 색깔이. 아, 그러네요. 이건 제가 바꾼 거고요. 연진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아, 今天不知道大头是不是会再次展现线上 无敌的实力. 어? 야, 저 大头确实 最近在线上 简直就是猛成马. 7시가 왜 各种虐杀. 이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全职业们，特别是前天晚上虐杀了神曼啊，虐杀了。感谢星辰打赏一个他的蛋，明天拿到微波炉里虐杀了小林，虐杀了登哥，还虐杀过毕老爷。简直就是神一样的存在。呀！好，大头表示可能要放三把八 BB 打完收工。네500개진짜감사합니다지금빅매치기때문에일단해설에집중을하면서 네, 네또이따가리액션그래요、네、꼭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大头、네、자일단12안마당이에요运营好了之后、네、发现火星还没放血池火星这里比较偷다확인을했죠、네네、800을다봤기때문에放下二矿之后，应该是还补了农民的。글쎄요이거를지금스포닝풀이좀느린데아、네、그렇죠올라가네요스포닝풀이느린것을확인을하고네어벙커벙커찍기시작했어요네네어디어디위에 벙커자벙커이들어갔습니다아한시쪽에맵리스트를수정하라고아자일단은네요이제컨트롤싸움이네요양선수네우선피해는김정우선수만봤어요그렇습니다드론잡혔오마린자마린두개까지마발看一下前线战斗자빼야죠저글링생산이제되니까빼야되고손이탄다지금우가여기서애엄마몸욕심몸살난것같아서잘했습니다드론을찍은거너무막이제못참을듯나심해지면피면은응급실가서수액맞으러가야겠다테라는입구가막히기때문에、네、마린을안찍어도돼요아별풍선터졌어、네、아그래아근데지금너무쨈다음에찍어도상관이없다이런말씀이시죠、네、누가아이고태현이형님오셨구나
저글링들이 이제 아유 감사드립니다. 나 这样的话 바비비 又 优势啦. 아니 우선 이따가 너무 심해지면 말하겠대. 조금만 이제 좀 한번 참아보다가. 아 예, 이따가 만약 가자고 일단... 하면 바로 이제 방송하고 바로 튀어가면 되니까. 병원 바로 앞이라서 괜찮아. 다들 表示. 네. 这就是哥 바비비 的 실력. 你不得不服。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본진쪽에해처리추가하면서쓰리해처리입니다回家运营一下，待会儿两矿爆出毛毛多的枪柄，你会挡不住就会造地堡，越造地堡就越亏，然后三矿还慢，费用起不到作用，这就是大头的节奏。무리하게참고그런거아니까는아닙니다그김정선수가연보성선수는아주지금기분좋게정력을생산하면서능금이님여기감사합니다태클들이지금본인이원하는만큼의시간대에태클들을올리면서자일단검색좀해봐요아카데미올려주고있고요능금이고맙다들어가지고야이거는야과감해요저글링올인이런거에이어다들저리是把堵路的兵营飘了起来과감하게들어갔다오과감하게또들어갔어요근 데, 오근데저재훈이형이이겼어요누가블록킹이페이전이만개팬가에감사합니다너무좋았어요 火星太天真了火星想溜一波狗上坡结果被大头凶猛的一个拉 SCV 堵路口上来一条狗이야무당입니까大头这里还打得非常的예啊，非常的激进。这波枪兵的话出来抓掉这个房子，火星已经打亏。볼수있는이득이랑이득은다보고지금시작을하는느낌이죠그렇죠지금5분35초가지나가고있는이시점에테란이火星只能是正面补地堡，越补地堡越亏。이렇게병력이나오면은성큰또지워야되기때문에没有办法，补地堡钱甚至还不够。그래도일꾼하나네자정면쪽압박을가는데아직까지크리콜로니상태거든요자봤어요네이러면은빠르게들어가야불만现在火星的经济是非常的吃紧的正面补了两个 BV 자强上了第二个地堡还没好第二个地堡刚刚好感觉也得挡不住农民拉上来想挡一下但是火兵在前자김정우用地堡是点杀了火兵자일단은아드롭피에너무많이맞았아아드롭피에너무많이맞습니다예이렇게되면大头是这波枪兵死了但是整个局势还是大头大有이러면서연보성선수배럭스또늘어나죠그렇죠업그레이드까지하고있죠야이러면은김정우아드론찍었어요다시드론찍었습니다야오판삼선이야火星选择停一下气体然后补充一下经济그리고지금오버로드까지막혔죠보시면김정우선수가그러네요오른쪽상단에오버로드까지이제뚫렸는데막혀있고火星这一波飞龙的话应该数量会不会很多너무나유리하게지금김그연보성선수가시작을하고있습니다네펀치를요청을했네요谁打了 PPP 啊？哦，정우가핑이높네요。哦，그러게什么情况？네또자파이어벳을비율을다수높이면서일단메딕과함께앞마당쪽에배치하고있고요연보성선수그러면서팩토리까지올려주고있네요네아팩토리올려주고아我以为打到一半火星想换 XP 系统来打김정선수또오버막혔죠지금操作不是很顺手이번경정말자역시연보성선수지금최근기세가상당히좋은걸로알고있는데
그 기세를 이어받아서 이번 첫 경기까지 지금 분위기를 좋게 看一下火箭的飞龙，火箭飞龙一向是以打将员为主。예요. 추가적인 쇼스런의 가능성이 부다. 있는 상대가 아니라. 네, 부탈 아, 틈이 없어요. 아, 페롱 切进来, 但 수량 只有 6条. 지금은 페롱 옆에 11把走, 페롱 只有 5条, 페롱 只有 4条, 페롱 이진 차이쉐. 输出五个，飞龙已经是点杀不掉 SV， 飞龙又被十一把走，完了，这痛的呀！飞龙简直就是在送。对，유탈 컨트롤을 뭐 한 시까지？아 꼼꼼해요. 야 이런 것까지 나오면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거의 랜치만 진짜 수입하면 한 8대2 정도 저는 보거든요 이 경기는 이거는. 아 근데 제가 잡으면 질 것 같긴 한데 그 8대2 정도 경기인데 네. 이런 것까지 지금 보면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이거 제가 잡아도 이기겠네요 이거는 네. 그럼 찍어서 가면 되니까 이건 제가 잡아도 그러니까 어쨌든만 해도 그죠? 이기는 그 정도의 지금 경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제가 잡아도 자 마린 메딕 일단 올라왔고요 대망 찍어주면서 스톱포트까지 올려주는 点杀了 후시 연보성 선수고요. 자, 과연 이점이요 공일업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고. 네, 김정호 선수 입장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줘야 해요. 그렇죠. 정면에서 2대매만. 아, 네, 정말 좋네요. 지금 이제 2대. 이런 식으로 이제 자폐롬 장치. 어? 자, 일단은 2대. 直接给你吃掉. 오, 잡아냈어요 병력을. 这两波还是非常漂亮. 그리고 업그레이드 된 바이온이 이겼는데. 네. 생각보다 손쉽게 잡았네. 但是你有三矿吗? 그렇죠. 네. 你有科技吗? 갈 수 있는 지금 시간을 좀 벌었죠. 그리고 정면 쪽 들어갑니다. 뮤탈리스 저글링. 火星不冷静了。火星选择 飞龙小狗一波. 근데 아직도 좀. 오, 뒤에 지금 저거. 飞龙又只有四条。 然后后续爆格火星赢得比赛的话，总是能够靠狗来赢得比赛。狗来了，大头这里枪毙前期死的有点多。但是科技也很快，竟然是运气。但是科鲁金正武，好，上来抓枪兵抓坦克。三条飞龙还在肆虐，但是飞龙还应该快死。 일단은 等掉了这个坦克，계속찍고있는게아기회다이게기회다라고생각을하는데아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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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알 찍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건 정면, 아, 이건 흘리면 안 돼요. 이제, 또 주보아에서 배영의 신. 每天都是坐在电脑前，输也是不在电脑前，输也是在电脑前。많은이익을봐야해요김정우선수그렇습니다지금진짜로거의틈이없고완전기울었다고생각했던경기인데아이거너무아까워요이런거예네벌써这里送了一马格能이긴다는걸알기때문에在这个地方的话抓掉了大河的一个漏洞。아이거그냥끝나는경기인데转掉了别。막을수있는것도당황을했기때문에아连续的打击약간어지럽죠我依稀看到了当年火星痛宰教主的那一盘아여기지는似乎也是这样一个模式지지김정은선수우리는선수이기때문에자이렇게해서첫번째경기는打不下去了연보성선수가一旦进攻已经是失去了后继之后经济科技再也跟不上了还是打击机吧연보성선수가너무좋게시작해가지고그냥大德果然线上太强연보성이손쉽게승리를거두겠다이런생각을그하고있었는데의외로의외의변수가지금생겼던게김정우의뮤탈리스크와그리고저글링들이그렇죠병력을한번잡아먹으면서잠깐동안잠깐동안그렇죠그저그입장에서설레요主要잠깐上一把还是大德的巴比比起了决定性的作用前期形成了一个巨大的经济优势。머리위에고양이이름없는데지어주세요除非就是虫族中期偷一波，是抱一波兵强打一波，
有没有机会。如果正常打的话，再拼运营、拼经济、拼科技，已经不是那个节奏了。感谢朱将云飘打赏十个他的蛋，明天拿到微波炉里孵化成小龙人。이고양이가성준이라고안돼요자두번째경기준비됐습니다됐나요네好的恭喜大德已经是1比0현재8강 D조 경기진행중에있는데요경보성선수가첫경기를따내면서김정우를압박을했습니다두번째경기준비됐으니까바로가도록하겠습니다刚才一瞬间的话其实也是有一点机会，火星狗还不够多，如果火星那个时候那一波上坡占领人族兵营区有两队狗的话，那么人族就续不上兵了。后续就有机会让对手火星让大头子打出自己，只要那一波一旦是进攻失败，或者说进攻缓一下让人族喘口气上来的话，人族就没有后续任何什么再翻盘的机会。这一把大德没有放八 BB， 感觉不是很保险。地图是断路器。断路器临近点位也不远，其实和斗魂那是一样的。大头正常开局，火星这一把是变糟了。我们可以看到火星应该是血池气矿一起放的，可能是在血池好的一瞬间会升级二本，用两矿速飞龙的打法，或者也有可能是偷出 Lurk。好的，火星已经在升二本，这个科技速度应该是非常快的。大头要想改善科技的话，必须先造 BA 了。선수분들이계속뭐라고하시나요그러면잠깐 PP 할까요에什么各种情况出现了？그렇습니다
자, 김정우 선수 시작했고요. 자, 일단은 김정우 선수는 투해처리 상태에서 아, 저기 有一个非常关键的细节 다들 필요 정하다. 그래서 총주 회부회 버그. 회부회 버밍. 누구는 아니 선수가 렉이 없다는데 왜? 아, 저 렉이 있다 그러냐. 누구 선수 버밍 버그. 다들 야, 천외 정하 정. 렉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정우의 빌드를 확인했기 때문에 다들 CD 스페셜 시작하는 다들은 제가 저기에 대한 추락 그래서 처음에 이게 디바. 지금 이제 설명드렸었는데 상대가 투 해처리 경우에는 루가 보싱스 2쾅 버거 투어 제페롱의화 터렛으로만 맞게 렌즈의 위협이 굉장히 다 그렇죠. 상대방의 BA 병력 숫자가 좀 받쳐야 되기 때문에 이따 회용 나올 때 肯定是 没有 射程 선수는 11시 창미 신문지 刚好 주어지고 있네요. 아, 호싱 메어 선택은 버거 而是 선택은 용 버거의 钱 来 보농민. 네, 연보성 선수 수상광 엠베 올려주고 있죠. 那么这并不是我们看经常看到的拼命重组杰洛特的搏命一波，而是视野贺旭有运营的，贺旭可以转勒克，经济也是可以的。跟大头外面没有侦查的话，也不敢是轻易的把枪兵拉出去。 한 번씩 나가보는 사회야야 이거는 성큼 지어라. 네, 너 성큼 지어라. 그쵸, 네. 내가 언제든 나갈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해라, 긴장해라, 돈 써라.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일단 김정우 뮤탈리스크 생산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드론도 어느 정도 잘 채워놨기 때문에 영보성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거 그냥 투엣이구나. 그냥 투엣 상대로 하듯이 상대를 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저글링 난입 4마리 들어갔고요. 자, 이러면 터렛 짓는 거 한번 저지할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연보성 선수는 지금 방향이 11시 쪽으로 가고 있죠. 스캔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11시 멀티를. 네. 네. 11시를 뮤탈이 안 오면은 지키기가 어렵죠. 그렇죠. 11시를 본 것 같아. 근데 뮤탈도 왜 안 오지? 뒤시간 호신 출력 센스가 있는 게 뭐냐면 네. 파이어닉 병력 나가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저글링으로. 근데 센터로 지나가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센터로 지나가지 않고 또 내 앞마당도 없으니까 그렇죠 이건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병력 잡아내주고 있어요. 컨트롤을 쌓는데 일단 뮤탈리스크 빨간 피 두 마리를 빼주면서 이야 이런 거 진짜 컨트롤 좋네요. 이야 컨트롤 진짜 이런 거는 因为本来火星前期就是科技快，然后你这个枪兵还没有 射程就往外压的话，很容易被吃。那这一波也是火星轻松吃掉。大头接下来得防飞龙了。其实这波枪兵如果在家里的话，那么防飞龙压力会很小很多。자，이게 터렛을 이렇게 다 수짓는 이유가 아무래도 바이오닉 병력을 잡았기 때문에. 那么大头这里必须得多造几个。 방콕을 점사해주고 있고요. 지금 뮤탈 컨트롤이 진짜 좋네요. 창민의 射程 아무래도 플러스 있는 김정우 선수인데 여기 창선 BT마 아니 유난이 형한테 연락 왔어요. 아프리카 상담해주고 있어. 창선 BT的话 그럼 상血有点厉害了. 터렛을 이렇게 깨주고 있는 이유는 틈을 만드는 거죠. 틈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힘들 수 있는 좀 만들겠다 이런 생각인데 일단은 김정우 선수는 이러면서 빠른 아이브 호신 이제 3번 완성돼갑니다 지금. 네, 기본상 김정우 선수의 주특기죠. 3번 빠른 아이브 러그 안 해요. 후반으로 가면은 본인이 자신이 있어서 네. 사실 요즘 부탁 보험 그리고 先 변거 러그 좋아하고 러커보다 하이브를 빨리 주세요. 火星赶科技赶得非常的猛 3本好了之后才开始升级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로 야 나는 뮤탈콘에 정말 자신 있다 그래서 뮤탈콘으로 다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마린메딕
아니 결승까지 안 하시고 오픈 삼성인데. 그리고 입구 쪽에 성큼 컬러니 늘려주고 있고 디파일러 마운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언덕 위에서 두 마리의 럴커 그리고 입구 쪽에 이렇게 배치해주면서 디파일러 상당히 관键의 시기. 大概也就两三分钟左右的样子。这里一个时间段的话，就是火星在勒克将出未出、蝎子将出未出的时机。如果大头抓住这一波探明的话，是有机会的。但一旦把火星让他拖出蝎子，加上勒克的科技之后，那么火星一直在。계속피해를주는것같죠토바리战术이게是他的小操作이번두번째경기는김정호의움직임挡住人族进攻还是很容易很轻松现在火星外面也就大半队飞龙자그리고그러면서그레이트스파이어야본진给人族的时间并不多了그레이트스파이어까지올려주고있고요연보성선수는일단은리탈견제가이제끝났다싶으니까털에깨가지고다시재치용이하게준비중에있고자추가적인人族的科技这个时候이거는연보성이자주보여줬던感觉大头也是会选择象征性的压一压之后立刻转型机械化了大头这样打下去的话正常的 MM 科学球已经是压不住或者说压不死火星人어제연보성선수가메카닉하는걸보셨나요레이트메카닉하는거를언제저는지금이게언제저네그저께잖아요아다들후自己的球水平还是非常的高김장선수랑네잘돼자일단은对这飞龙就是应该这么用打打落单的枪兵甩甩落单的球아잘못눌렀다아기느님죄송합니다잘못눌렀습니다너는반성하고있어아한국어비역반성하고있어기느님어두운곳에서의문의문사사사까지는 、네、아니고사는아니고 네, 네그렇죠기느님죄송해요잘못눌렀어요、네、동생챙기는건형밖에없네예 자오디파일러가나오팬들아다들이거下三框撞掉科学球네开始准备开四矿但是这里还需要一个蝎子啊大头这里的话第一时间是出了运输机过来空投但是这个空投被火星防得很好火星三矿有地堡有传送门有蝎子还有乐克毕竟和 F4 练出来的그냥뭐경기초반부터지금까지김정호선수가주도권을잡고계속네그래서기분이에요이거같은데이게굉장히근데뭐우연이랑같이첫번째경기때는저희가계속연보성연보성연보성했다면두번째경기는계속김정호만在控制大头机械化之后转내가말을잘해야된다机械化之后的迅速的拍四五矿的一个基地자火星这啊我的云南牛说좀일주일뒤에视野开得非常好一条小狗又抓到了大头上啊不要不要不要내려가大头开矿的一个时机。아고등원님백개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아예고등원님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大头感觉必须得开四矿选择在三点钟。나는컨셉뭐냐고나는컨셉확실하잖아얼굴네집팔로살아있어요下路실력一波是第一次加勒克아不得了大遇到了이러면또커맨드들어야죠그렇죠어자아예그거들었습니다지금연보성선수흔들리나요그파트너부에서뭐예가수가그렇게몸으로말해야된다면서요이스말上来了아예알겠습니다그거말해주더라고요火星又变大龙了。火星선수11시안마당大龙从来没有发现过火星大龙会有什么特别好的作用。但是这个点位的大龙可以上可以打击一个人族的可能开的点位，也可能是往下走，下走也行。흘리는가능합니다예일장이나한대요到了일장이빨간불을안해봤을텐데实在的话
整个节奏就在火星人的掌控中，我就不停的防守。아그리고가디언이偶尔绕一些小规模部队来干扰一下。지금배틀이어느정도인지아그래요아예알겠습니다아많아도내가서보면서예알겠습니다干扰你。现在어느정도면될까요到两分钟的掌控时间。가디언非常有效的一种骚扰方式。그래도레이스가있는데지금레이스를사용하지않고있어요大头感觉失去了一个发力的点。已经不知道怎么去应对了。이거는아플레이그맞고这边来强力一波吗？这힘들겠는데요연보성네그리고아래쪽에여섯시커버렸는데打进去的时间快到了。아진지두번째경기김정우가가져갑니다아화강인강완就打出了지지와진짜김정우잘하네요네지금첫번째경기는연보성선수위주로、네、경기가흘러갔다면은두번째는확실히김정우선수위주로흘러갔어요그렇습니다김정우가초반부터빌드자체가이미좀뭐라그래야될까요색달랐습니다빌드자체가김정우선수가평소에저그들이쓰는빌드가아닌뭔가2회처리에서스파이어를가면서3회처리를먹으면서드론을또 잘찍어내는그런색다른빌드를썼고그이후에뮤탈컨트롤로마린을굉장히잘끊어주고또김정우주특기라고할수있는빠른하이브를통해서굉장히경기운영을第一张地图打的是斗魂，第二张地图打的是断路器，第三张地图来到了赛点 match point， 我感觉对火星很有利啊。match point 上也是、存在飞龙的天蓝的狩猎场，感觉火星还可以用上一盘的战术，也就是三矿树飞龙啊，转三矿运营。对人族的威胁也是非常的大。感谢天马行空打赏十个赞，妈妈再也不用担心我的电费。这把我有点怀疑大头会发 BB 啊，火星千万不要中招，临近点位还是非常有可能的。火星还是万年不变，德比七双开吗？双开之后补一个农民，然后再血池，先去侦查。好的，这一点做得不错，先侦查，看看大头有没有放野外的兵营。没有先放气矿啊，放气矿还是稍微气矿晚了一点，正常血池气矿一起放，应该是先放气矿再放血池，可能火星有点虚，还没有侦察到对手到底有没有一个野兵营。
感谢斯蒂尔莱夫打赏，土豪出手就是大方。这里要侦查一下大头有没有开二矿，到底什么开局？感觉大头有可能是机械化，不是不是，大头二矿是有个影子啊，应该是开了二矿。感谢吉安戈尔林打赏十个赞，妈妈再也不用担心我的电费。我先赶紧得抓掉对手的探路 SCV， 然后才可以转型。哎呀，这里操作啊操作，啊，我现在 FM 确实很高啊，这还不是最高的时候，最高的时候就当年对战教主的那几盘，平均达到了500+。好，火星还是上一盘一样的战术，看这一盘会不会在大头身上起效。大头如果稳妥一点的话，前期一波枪兵不要出来随便送掉，等枪兵有了射程之后，可以两队枪兵一起出门。大神还是选择前期一波枪兵出门，这波枪兵时间上有点早啊，可见是大头这一把应该是优化了运营，因为现在这个时间我们看到火星的飞龙还没有出来，还没有出来。火星这一把飞龙是刚刚出来的时候，大头一波枪兵就已经 A 了出来。这里有点，这边，好，这里开始不甩，再甩，继续甩，吃掉了这波枪兵。这波枪兵进来可以，逼迫火星拉走 S 农民的话，其实这里的话和上一盘有点区别了，也就是从经济上来说。火星小亏了，这里飞龙数量不够啊，甩这些鼻涕有点吃力。如
果飞龙能攒到一队的话，这些防空就是很容易被点。火星还在这里补精气，要补精气要补飞龙，从来有点不够用。大头又压出了一波枪兵，写得非常的凶猛。那火星三气暴龙已经放下了赤蛇塔，节奏还是和上一把的情况一样，火星又吃到了第二波大头前压的枪兵，但大头第三波出来了。这里问题是，火星为什么不抱点小狗呢？抱点小狗也是比较容易吃这些枪兵的呀。哎呀，火星一直在比较贪经济，然后在防腐自己的农民，只能是用飞龙来进行操作了。啊，这第三波小规模的枪兵也是被吃掉。大头这样一小波一小波的送，以为是自己 F4 附身吗？ F4 不在乎自己的小队的枪兵啊，曾经送了四队枪兵，还击败了沙本。又是大龙塔，这里有一对龙啊，一对龙的话甩这些防空非常的快。哇，漂亮！在这里被洗澡，飞龙只能躲在角落里。飞龙残血了，正好是用来变大龙。大头现在想要打个局面的话，唯一可以做的那是来一波有效的空投。很难打，
位学友送出手中的鲜花，谢谢大家。수고하셨습니다.
好了，观众朋友们，我又回来了。刚才出现了一点小插曲，神圣的卡拉占领了直播间。好，现在是火星2-0，火星二比零。那么这是已经是第四场比赛，第四场比赛的话，火星，又遇到了大头的8BB。火星还是正常开局，如何挡这波8BB？双方又是上下临近点位，火星拉出了 Prob 赶紧 Prob 在找阵型，而大头是准备硬刚。大头这里有三个枪兵，输出很猛，火星不敢硬上，火星这里要找准机会，要穿矿，穿矿回去打吗？没有，火星始终是，哎，大头这个 SC 枪兵走位有点奇葩呀，是从9点钟绕路过来的，看这里火星能保住多少个农民了。火星进来是没有死农民好像。哇塞！群里的朋友们竟然是在艾特我。好的。啊，这位，投喂机上的一个人啊，也在转我们龙珠的直播。不知道他能不能听懂中文，如果能听懂的话，我跟你说一声 Hello。 有观众说这是假八 BB， 到底什么叫真八 BB？ 假八 BB， 我自己，作为原主玩家也是不太懂。能 rush 下来的就是真八 BB，rush 不下来的就是假的八 BB。是不是这么理解？我们西门大叔感觉啊，他内心的闷骚程度远胜于我，把我们的字幕，但是机器人好像不在，没有能够设置成功。那么字幕他想改成野鼬鼠啊，也就是野老鼠，野老鼠 VS 流鼻血，简直就是屌爆了。Complete. Add-on complete. Research complete. You want a piece of me, boy? Job finished.
好，大头枪兵，哎，想出门？哎，火星这里有点冲动了，送了一些小狗，估计是想上坡看看大头到底是几个 BB。如果大头是，咦，大头这个四 BB 打法可真是非常中庸，但是科技也非常快的一个打法，具有压迫性，科技也不慢，待会十分钟还是一波可以出门的。好，大头在这里开始准备造防空。宝飞龙现在需要看一下火星三矿开在哪个位置，大头的 SCV 也是及时到位，看到了火星三矿是在5点钟。哇！飞龙又是操作失误，被洗了一把澡。现在不是不能 set， 是因为整个聊天室的话和机器人的连通有点问题，所以机器人有时候接收不到你们的信息。火星现在其实就要面对这大败队枪兵的话压力并不大，火星毕竟还有一队龙在手。甩甩甩啊，火星在干嘛呢？火星的飞龙已经是上去了，大头都没看见，正面已经是这波枪兵已经被吃掉了。感谢无所谓打赏三个塔的蛋，明天拿到微波炉里孵化成小龙人。感谢无所谓打赏三个塔的蛋，明天拿到微波炉里孵化成小龙人。感谢无所谓打赏一个他的蛋，明天拿到微波炉里孵化成小龙人。大头还在隐忍，大头就准备这十分钟一波了，并不像前面三把总是一有枪兵就往前压，有枪兵就往前压。我发现火星现在的话打法也是趋向于一个暴力型，也不像原来一味的猥琐，火星也会选择是把飞龙补齐，然后出些小狗是对手出门的枪兵。这个打法的话其实小林最初一开始擅长，火星也是渐渐改良了他的打法。火星并不是说我只能一味的做兽也能够做攻，火星这个三控的话勒克已经是埋下，又是一波吃枪兵被吃，这枪兵吃的被有点多啊。接下来十分钟内波就算有科学球的话已经是失去了进攻力量，过来烫一下这个 Lurker 能不能选择上坡，有没有机会
啊，两个雷车先过来一星火力之后直接墙上拖，火星三矿位移，火星有没有传送门？传送门还没有好，火星这里三矿要掉，火星后续的飞龙还在选择是点杀枪兵，这枪兵数量有点多，火星爆了一些狗上来了，这些枪兵要死。啊，原来火星的三矿啊，哎哦啊，击败啊，飞龙送掉了。 怎么回事啊？火星刚才应该是没有操作，而是遇到了满，打好兴奋剂的枪兵，应该是一瞬间就是扑上去的时候，火星的飞龙死光了。啊，这里是有惊无险，虽然防了下来，但是，但是对于双方来说都是不能接受。对大头来说，应该这波枪兵的作用是。 上坡之后要能够打掉火星的三矿，对于火星来说，这些飞龙死是不应该，而且兵力损失也不少。嗯 大头迅速的转到机械化，在这个地图上的机械化，给我印象最深的那还是 F4。啊，其他选手都没有什么印象 ，F4的话曾经运输了500成功的机械化，在这个地图上，200人口的麻将牌部队，一出门就是被某位情敌。 高手，A了，不知道他是 F4怎么做到的？来看一下大德他的机械化如何。枪兵是压在城柱的路口，能打就打，打不了就退，反正就是控制关键路口就行。然后家里的话在不停的运营，这里要看到这个一点钟拉了4个 SCV过来。 大德的机械化是转型是非常平滑的，并不像某些人族的话会有一个真空期。哎，他的兵力保持的非常的多。好，看到火星的一个貌似是赤蛇的一个主力部队。奇葩呀，这！ 这个兵力组合对抗机械化真的好吗？遇到枪兵部队就打不过了，确实很痛苦。赤蛇部队可以有效的排雷，有效的对抗雷车，但是遇到枪兵和坦克，那真是不好对付。大德开出了自己的四矿，然后四矿开始造重工，造防空。
火星也是在不停的运营，火星也是把市况造了下来，然后火星正面是出了一些刺激，但现在这个时间双方都是抓紧时间运营然后防守的一个时刻，火星想要打开局面机会也并不大，那么这样就形成了一个中后期火星酝酿了一波空投，好的，这里一个空投似乎有机会，大头的一个阵线防守防空还没有完全建立起来，在一点钟只有两个防空，一波空投如果投下去有几个 Lurk 和蝎子的话会有效的打击新开的大头的四矿，而这里为什么选择强打呢？这个地方是不是有点不理智？这个地方是一个高级坦克，哎呀，双方在各处都在交战。火星的小操作还是很优秀的，这是大头架了一个非常位置良好的坦克，火星靠操作是解决掉了这个坦克。哎，这波空投没来吗？火星，你是在骗人的吗？难道是在吓唬对手的？哎呀，哇，这三个房子原来是空的。是空的还是看见对手已经做好防守了没去投？哎呀，这火星打得这么有点墨迹了。如果是一般来说强投还是可以投下来的啊，如果就这样，如果是兵力损失在房子里的话有点可惜。大头已经假进去了坦克部队，大头把重兵都造到野外去了。火星现在满打满算也只有四矿呀，如何啊？有经济有兵力，四矿的虫族如何能把一二三四五五矿的人族给 S？火星赶紧开矿才是王道，然后赶后期的一个兵种，什么皇后呀出一点，什么大牛呀也要一点，小狗呀要无数个。下周的机械化转型确实很好啊，今天这场比赛的话第四盘完全现在进入了一个大头的节奏，火星开五矿，火星的五矿在六点钟已经是被大头侦察到，派去了一些兵力，五矿开不出来。现在关键是地面上火星爆了很多的刺蛇，刺蛇其实怎么说呢，刺蛇虽然不贵但是也非常消耗资源，你知道爆刺蛇钱花得很快，但是刺蛇这个兵种呢也死得很快。大头的麻将牌已经是一对半左右，地雷已经是埋到了火星的路口。这个地方的话坦克一旦架起来纵深非常的远，火星想要破这个坦克阵的话没有四五把黄雾那是做不到的。火星的空投还没有好吗？压力山大，这一把火箭想要再翻过来的机会并不大了。坦克架在这里，火星根本没有可能再去冲掉这个坦克阵。
点火星就现在欠缺一个积极的理由。火星选择在3点钟扩张，3点钟这根本不是能扩张的一个点位，3点钟太容易受打击，这个地方正面已经是挡不住了。火星果然有黄鹤，火星黄鹤没能量吗？能量已经是有一点了。哎呀，喜欢，虽然是造了一个后期的皇后一个部队，但是现在已经是顶不住啦。顶不住了。啊，又一波漂亮的克隆。啊，星门大叔说火星在消耗大头的体力，准备打决胜局。哎，这很有道理，大头已经是打得有点不耐烦了，我这样打你你都不打鸡鸡，你知道这个时间可是大头睡觉时间快到了，如果再不打鸡鸡的话，大头可能会犯怒，也就是说大头下一把还有可能放八图。啊，这个血肉之躯如何冲击钢铁长城啊？哎呀，火星不要负隅顽抗了。啊，启明星说火星在等大头的妈妈叫他。现在那个机械化的攻防也上来了。不行了，我要得给火星来点激励。啊啊，每次一个帅的人的啊。빌어주세요. 침착하게 하자 우성아. 천천히. 感谢大海无量打赏10个他的蛋，明天拿到微波炉里孵化成小龙人。Report for duty.
现在比分是2-2。有观众在微信群里艾特我，什么我要下注，下注你到龙珠平台下就行，不要艾特我，咱们不搞那个金钱下注，我们只是这个龙珠的竞猜的话，只是一种娱乐，并不是赌博。不过按照看谁谁输的一个原则的话，火星威仪啊，是你们要切火星的。我其实想开大头，大头这一把有没有放发 BB？ 谁能告诉我？原点吗？双方是原点啊，原点。原点有点窃喜，啊，好的，谢谢老 Z 棒，告诉我不是八 BB。没那么神啊，我们现在看的比赛的话，还是我觉得就比赛经验来讲，无疑火星人更胜一筹，但是也线上经验，线上火星
大头一旦开了什么插件或者是黑屏流之类的，啊，也很无敌。所以这个比赛啊，最后一盘了，双方都会打的比较的那个，注意发挥。哎，大头这一波枪兵。 上来有点凶，有点猛，但是被火星爆了一波狗的话，抓了一个阵型上的失误。啊，这样的话，火星前面可以补3个技宝。感觉大头心理上有点急躁，只能说。 所以操作上出现了一些问题啊！大头一把雷达，看到对手的飞龙即将出来，哎，这里怎么又死一个护士美眉啊？这护士美眉怎么到处落单？走位。火星是越打星际手越热，那么火星平常打星际。 一般来说，先要打个3到5个小时手才能热。现在火星的手应该来说是刚刚热，大头反而是心理上也觉得烦躁啊。所以就心理上因素分析来讲，无疑火星是占着很大的上风。 甩，再甩，漂亮！这里形成了一个漏洞，这里有机会甩枪兵。好，大头在这个地方使了很多兵力啊，继续甩呀！火星，哎呀，回去捕农民去了。哎呀呀呀呀！这个地方赶紧再甩，有机会，有机会。好的，漂亮！这里就是一块肉，啃住不要松口。 火星现在犹如一只天上翱翔的雄鹰。啊，好，火星放下了3矿。 好，火星现在继续甩，还是有漏洞的。这个二矿位置，这个防空的位置造的，也是没有办法，因为造的太外面的话会被甩掉，造的靠里，这样的话又形成了 SCV 的一个被甩的一个漏洞。哎，大头选择这一波枪兵出门，火星一个照面死了一条龙，火星后续应该有狗的，狗杀啦！大头位移，啊，大头后面还有枪兵。 好了，毕竟是在大头门口作战，不能太嚣张。火星放下了歇槽，歇槽蝎子，那一带造出来就到了火星的真正是火星的节奏了。火星主要把精力是用在它的运营上了，飞龙刚刚明显是还是有机会甩的，现在就是飞龙的话就打酱油去了，战后续爆了一波狗，还挡这波出名的枪兵，但是刺蛇还没有走到3矿位置，3矿是有隐患，大头这波枪兵看上去多不多了，如果有2队之多的话，也可能端掉3矿。大头的走位有点飘忽，飘到了中场，啊，原来是一个运输机，火星打他，啊，点掉了。火星现在的话，简直就是八只手在操作，你看这个小狗，太亮了。
啊，各种小操作不断。狗的话，手里有八条就可以分八批次进攻对手。你看，这里又是一条狗，这里又是一条狗，这里还是一条狗。好，现在摆在大头面前的一个非常紧迫和关键的问题就是怎么打。怎么打？有两条路啊，第一条就是转型机械化迅速扩张，还是上一盘一样的打法。第二条就是双机场运输机，技术 F 式的空投脸。大头这里打得很凶啊，这一波怎么推了上来？火星的蝎子呢？蝎场明明好了很长时间的，你不会没蝎子吧？火星这里怎么没有兵啊？哎呀，火星刚操作飞龙的时候不操作飞龙，现在就飞龙。能不能防住？大头上来强点掉了传送门，但是这里还有两个蝎巢，还有两个蝎子，还有一些狗。啦啦啦啦啦啦啦啦啦！防住了。防住了吗？火星现在处在最关键的最危险的时刻，火星兵力不多，传送门还没有建造好。好了，传送门没有建造好，还没有能够传过去。火星现在三矿非常危险，三矿守不住就等于要挂了，传送门挂了，火星没兵了。这啊是吧，只是刚才火星太拖大了，四个勒克在三矿高地上啊，没有走到坦克的一个射程之外，被坦克炸得非常的伤，结果导致四个勒克一死，火星后续没兵，不敢信。好，大头这个枪兵的话是一直在打兴奋剂，还有这几个枪兵能不能干掉？火星拉出来，大头这里，这个雷车的话要命了，这个雷车最关键的时刻，好在。我现在都不敢下判断，到底是这波防住了没有？大头后续的进攻如潮水般汹涌。
哎呀，还搞这些，勒肯埋一个洞里。好，大城三矿已经开起来，但是双方的防守现在都是以攻代守。哎，这里有效的干扰到了大城三矿，大城一波枪兵是钻到了火星的四矿，其实是偷的，并不保险。火星现在的兵力还是不是很多，大头又选择墙上，哎，哇，大头枪兵攻防是不是很高了？这枪兵感觉死不了的样子。火星又危险了，三矿，哎呀，一口防五，太及时，太关键。拼呢，火星！啊，火星在爆牛，三矿又被屠龙。每次兵力都是这么的一个紧张。아다행인건데好，哎呀，还是有几个雷车解决不掉啊，光靠狗解决不掉这些雷车。好，终于又看见了一头的牛，这是本场比赛的第二头牛。一头牛能不能解决这些？哎呀，失败！아디팔로만도진작에완성돼있었는데열한시간볼때짤막은사이즈였는데大头的这个组合拳真是打得太漂亮了。那么非常的悲剧，大头是非常的悲剧，火星的是离开了本届小美联赛，看来第二届的话，火星已经是失去了夺冠的希望啊。랩도너무안좋았다，火星已经被淘汰。大头确实猛呀，刚才已经是快进入到那个火星的节奏了，已经有了蝎子，已经有了勒克，已经三矿开始满运作啊，在那个关键的节点的一个时期，火星只要一个黄五三矿就可以稳稳的运作。但是那个时间点的话，火星的蝎子就是拿了晚了。另外的话，火星三矿四个勒克在高地上，面对基地上的三个坦克的一个轰炸，火星没有选择离开坦克的一个设置，而是选择了强硬的接受了几炮轰炸，就是七八八啊，就那一波是最关键的一个，是把人头给击在三矿下。那一波如果是能够不让人头上坡的话，三矿应该是容易打到。啊，是吧？看好币吧，我的解说就到此为止。